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가족과 함께 즐거운 명절 보내고 계십니까? 올해 설 연휴는 유독 짧아 아쉽기만 한데요. 짧아서 더욱 바빴던 지역 곳곳 설맞이 현장을 이정화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한 택배 물류센터. 목적지에 따라 크고 작은 택배 상자가 빠르게 분류됩니다. 평소 하루 평균 13만 개 물량이 오고 가지만 설을 앞두고 30%나 늘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전하려는 선물 세트가 다수입니다. 아무래도 설이다 보니까 물량이 평소보다는 많은 편이에요. 아무래도 설의 마음을 전하는 과정을 저희가 돕는 거다 보니까 그 뿌듯하게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설 대목에는 떡집도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설날 아침상에 빠질 수 없는 새하얀 떡국떡이 먹기 좋은 크기로 잘리고 떡집마다 진열해 놓은 떡봉지는 빠른 속도로 팔려나갑니다. 한 10배 이상? 아주 많이 바쁘고요. 밤잠 못 자고 지금 떡국도 뽑고 있습니다. 설을 맞아 고향길에 오를 준비도 한창입니다. 자동차의 엔진부터 바퀴까지 꼼꼼하게 살핍니다. 지역의 시설관리공단이 한 기업과 함께 고향에 가는 지역민들이 사전에 자동차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겁니다. 설을 맞이해서 지방 방문을 하실 때 차량의 안전 점검을 위해서 저희들이 일일이 하나하나 무상 점검을 해드리고 있는. 예년보다 짧은 설 연휴지만 가족 친지들과 따뜻한 명절을 함께 나누려는 마음으로 모두가 분주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화입니다.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손님 맞이에 나선 상인들도 분주해졌는데요. 모처럼 활기를 되찾은 전통시장에 김담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설 대목을 맞아 사람들로 북적이는 당진 합덕 전통시장. 가게마다 싱싱한 과일부터 나물, 생선까지 각종 제수용품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시민들은 이것저것 두루 살피며 차례상에 올릴 음식들을 정성스레 고릅니다. 모처럼 모인 가족, 친지들과 함께 나눠 먹을 것을 생각해 양손 가득 넉넉히 장을 봤습니다. 지역에서 생산된 식재료를 직접 살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지만 무엇보다 전통시장의 매력은 애누리와 덤입니다. 애들이 컸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날씨하는 거예요. 전통시장도 살 게 있어요. 싱싱하고. 좀 값도 적하고 좀 이렇게 듬도 줄 줄 알고 그러죠. 마트에는 딱딱딱 담아놨는데 그래서 듬 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상인들도 덩달아 신이 났습니다. 한쪽에선 전통 과자이자 제사상에 올릴 강정을 만드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또 직접 농사지은 싱싱한 과일과 채소들을 가져와 손님들에게 선보입니다. 이런 데 와서 좀 많이 샀으면 좋겠는데 다 나 노인네들이라 어렵고 그렇지 버리고 보면 한 바가지 주고 또 어디다 한 주먹도 더 주고 그렇게 해지 뭐. 여기는 뭐 이렇게 그 키로로 달아서 주는 게 아니고 집에서 해갖고 온 거고 하니까 또 그렇게 해줘요. 추운 날씨에도 모처럼 활기를 되찾은 전통시장. 넉넉한 인심에 풍요로운 명절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 올해는 흰 쥐의 해입니다. 평소 쥐에 대해서 어떤 기억을 갖고 계신가요? 과거 우리 선조들은 쥐를 다산과 풍요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현대에 와서는 귀엽고 친근한 이미지로 탈바꿈하기도 했는데요. 쥐의 변화상 이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세기 초 그려진 병풍입니다. 꽃과 나무, 새들 사이에 쥐의 모습이 눈에 띕니다. 우리 전통 문화에서 쥐는 다산과 풍요의 상징이었습니다. 임신 기간이 한 20일 정도밖에 안 되고 출산 후에도 며칠 안 지나서 또 다시 임신할 수 있을 정도로 번식력이 높은데 그 우리 민속에서 그러한 번식력을 보고 쥐는 다산을 의미했고 그 농경 사회에 있어서 다산은 그 풍요를 상징했거든요. 선조들은 또 쥐 부적을 붙여 한 해의 안녕을 기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쥐가 현대에 와서는 좀 더 친숙한 이미지의 동물로 자리매김합니다. 애니메이션과 각종 캐릭터에 등장한 쥐의 모습들. 귀엽고 익살스러운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예전 전통 사회에는 다르게 요즘 세대들에게 있어서 쥐는 귀엽고 친근한 존재의 이미지화로 탈바꿈하고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쥐가 우리 문화에서 좋은 동물로만 기억되지 않습니다.
한때 쥐는 전염병을 옮기는 주범으로 지목돼 대대적인 퇴치 운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쥐의 뱃살이 전염병을 옮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나라에서나 학교에서도 쥐를 잡으려고 말했죠. 국립민속박물관이 연말 연시마다 개최하고 있는 12지 동물 특별전. 올해는 쥐의 해를 맞아 과거부터 현재까지 쥐의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는 전시회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특별전은 오는 3월 1일까지 서울 민속박물관에서 진행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100세 시대를 맞아 노후를 어떻게 보낼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당진에선 춤을 통해 인생을 즐겁게 살고 있는 어르신들의 특별한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정선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어르신들이 신나는 음악에 맞춰 스텝을 밟습니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한 바퀴 돌기도 하면서 파트너와 호흡을 맞춥니다. 반짝이 옷에 하이힐까지 나이가 무색할 만큼 복장도 화려합니다. 한바탕 춤을 추고 나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무료한 일상의 활력소가 됩니다. 하다 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생활이 조금 이렇게 잘 놀고 가면 집에 가면 우리 할아버지한테 잘해지잖아 이게. 성질나고 들어가면 성질나는데 조금 즐겁게 놀고 가면 더 말 한마디 이쁘게 여봉 오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첫째는 육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 그다음에 주위 사람들과의 융화, 그 모든 조화가 잘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열심히 나와서 운동도 하시고 또 여러 친구분들도 만나보시고. 평균 나이 69세. 당진 지역 어르신의 사교 댄스 동아리인 이 모임엔 현재 회원 2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취미로 즐기는 것뿐만 아니라 요양원이나 복지관 등 소외된 이웃을 찾아가 공연 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재능 기부를 통해 보람을 느끼고 노년에 삶의 의미를 다시 찾게 된다고 말합니다. 사실 요양원 갔을 때는 이제 노인들이 안색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저 침울한 그런데 저희들이 가서 댄스라고 공연을 하면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같이 노래를 불러주시고 하는 게 너무 기분이 좋아갖고 진짜 저 보람도 많이 진짜 참 느끼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저도 잠시 배워봤는데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색다른 취미로 건강도 지키면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계시는 건 어떨까요?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 여러분의 교통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태안경찰서 안면파출소 장은효 순경입니다. 이 시간에는 사고 현장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교통안전수칙을 점검해보고 있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지난해 6월 방범용 CCTV에 찍힌 영상입니다. 전방에 오토바이가 한 대 달려오고 있는데요. 화면 좌측에서 진행 중인 승용차가 좌회전하다가 오토바이와 그대로 충돌합니다. 도로 위에서는 잠깐의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한적한 길이라도 다른 차로의 차량 유무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입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지난해 8월 서천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차량 통행이 많지 않은 도로인데요. 주행 중인 차량 앞으로 갑자기 튀어나온 어린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부딪힙니다. 좁은 길에서 사고 예방을 위해 서행하며 전방 주시를 하더라도 갑자기 튀어나온 무단 횡단 보행자를 피할 수 있는 운전자는 없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지난해 9월 서산의 한 도로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전방에 황색 전멸 신호가 운용 중인 교차로가 보이는데요. 주행 중인 차량이 통과하려는 순간 직진에 나오던 차량과 충돌합니다. 적색 전멸 신호에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진입해 일어난 사고인데요. 황색 전멸 신호는 서행하며 주변을 살피고 안전하게 통과하면 되지만 적색 전멸 신호는 반드시 일시정지 후 통과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신호 위반으로 처리되는데요.
어떤 색이든 전면 신호가 운용 중인 교차로를 통과할 때는 여유를 가지고 항상 일시 정지해 주위를 살핀 후 안전하게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블랙박스로 본 교통안전 장은효 순경이었습니다. 우리 지역의 궁금한 이야기들을 파헤쳐보는 온라인 콘텐츠 뉴스토리 시간입니다. 백조로 알려진 천연기념물 고니가 겨울을 나기 위해 당진 합덕지에 찾아왔다고 하는데요.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겨울철에 이쪽 그 한국으로 와서 월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먹이들은 그 수생식물의 줄기나 뿌리, 열매들을 먹고 자랍니다. 이곳 합덕지에는 11월부터 한 2월 말까지 이렇게 항상 겨울철에 오고 있고요. 아마 이쪽 합덕지 생태계가 수생식물들도 풍부하고 수로에서 수원 청개구리하고 금개구리가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이쪽에 방사해서 또 이쪽 조건이 좋으니까 굉장히 번식을 많이 해서 생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먹으러 이제 철새들이나 터새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겨울철 식중독의 주요 원인인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5년간 식중독 발생률이 11월부터 1월까지 54%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원은 노로바이러스가 일반 세균과 달리 낮은 온도에서도 활발하게 생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부터 여성 농어업인 행복 바우처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충남도는 만 20세 이상, 만 73세 이하 여성 농업인만 지원받던 혜택을 올해부터 만 75세 이하로 수혜 범위를 넓힌다고 밝혔습니다. 여성 농어업인 행복 바우처는 농업, 축산, 어업에 종사하는 여성에게 건강관리와 문화생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연간 지원 금액은 자부담 3만 원을 포함한 20만 원으로 한도 내 전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설 당일인 토요일 충남 지역 구름 많겠습니다. 바깥 활동하기 괜찮겠는데요. 다만 일교차이가 큽니다. 감기 걸리시지 않도록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도, 낮 최고기온은 11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당진과 서산, 청양이 영하 1도, 홍성과 예산이 1도, 태안이 2도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기온은 당진과 태안, 홍성, 예산, 청양이 10도, 서산이 11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토요일 충남 지역 구름 많겠습니다. 빨래하기 괜찮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비 소식이 있기 때문에 세차는 다음으로 미루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다음 주 월요일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대체로 흐린 날이 많겠습니다.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설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